항상 머리에 쓰고 계신 그 주머니 도대체 뭔가요? 이거는 수술할 때 쓰는 두건이에요. 수술모라고도 하고 수술모자라고도 하고. 잘 보면은 의사선생님들 많이 쓰세요. 보통 이렇게 일회용으로 된 파란색, 하얀색 마스크 재질로 된 것들 제일 많이 쓰시는 건데, 나름 그래도 의사가 멋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포인트, 위생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수술할 때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죠. 이런 패션 나름의 멋내기 그런 용도고요. 여러 가지 좀 한 개씩 보여드리면, 미키마우스 모자 딸이 좋아해서 자주 썼었어요. 요거는 우리 연세미다인의 김지연 원장님이 외국에서 선물로 사왔다고 주셨는데 이것도 꽤 썼었습니다. 요거는 좀 실패한 건데요. 너무 제가 머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고요. 이걸 찢어서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눈이 치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잘 안 쓰게 됐습니다. 이거 따라서 이건 같이 덤으로 붙어온 역시 사이클. 이건 찢지 않았거든요. 이건 더하죠. 더합니다. 더 눈이 마구 따라 올라갑니다. 네, 실패. 안 씁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냥 제일 의사선생님들이 좀 많이 쓰시는 그냥 무난한 형태에 많이 쓰시는 디자인입니다. 엄청난 추억이 있을 거라고들 생각하시면 사실은 별거 없고요. 네이버에서 이거 괜찮네 해서 산 것들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다가 벗어서 설명드리려고 할 때 환자분들이 대머리가 아니었네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항상 두건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머리일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나봐요. 근데 대머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탈모는 맞아요. 탈모는 맞아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M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저희 집안이 다 탈모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있고 잘 진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생각한 것보다 탈모가 아니라 좀 배신감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래서 공개를 좀 했습니다. 실망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또. 좋은 헤어라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하게 진행되진 않고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원장님 영상에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네. 영상마다 뒤에 바뀌는 저 피규어들은 뭐죠? 아, 피규어는 제가 직접 사고 모으고 만들고 하는 것들인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영상 찍으면서 숨겨놓은 건데 며칠날 찍었는지 아는 목적인데 그게 그냥 나름 또 기념으로 몰래 근데 알아봐 주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있어서 몇 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모으는 것들인데 원래 이게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아내가 싫어해요. 이거를 이런 걸 모으는 걸 너무 싫어해서 몰래 병원 직장으로 갖고 와서 이제 하나하나 샀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된 겁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쳐다보고 웃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뉴건담, 더블 제트, 제트 뭐 이런. 이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을 때라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즈코크라고 하는 거. 즈코크인데 와인더 포켓이라고 건담 0080에 나온 그런 거예요. 원래 얘가 오리지널 모델이고 얘가 뉴 모델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